8월 29일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복음성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의 확신입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의 침공을 다루고 있는 36장과 37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아수르의 왕이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을 위협하는 말과 또한 이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말과 기도가 소개되었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은 단지 개인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위에 서서 세계를 다스리던 군림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다라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나라를 굴복시켰다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교만해졌고 자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회방하고 능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선포하셨고 또한 그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왕과는 반대로 히스기야 왕은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구원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순식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한 위기 속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행하심을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죠. 하늘이 무너질 듯한 상황이라도 기도의 문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만의 무지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교만한 모습과 또 겸손한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있었나요? 두 번째 질문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시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